네, SK텔레콤도 잠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우리가 이런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요, 업황을 먼저 봐야 되고요. 업황. 실적이 안 좋아도 업황이 또 좋으면 올라가거든요. 업황을 봐야 되고. 그리고 실적은 뒤에 따로 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차트도 봐야 되는데, 차트를. 이런 거는 보면 이제 기관과 외국인들이 뭐 하루하루 사리로 이렇게 들어왔다 빠져나갔다 들어왔다 빠져나갔다 하진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주봉이나 월봉을 봐야 돼요. 주로 노는 포인트가 있거든요. 주로 노는 포인트. 지금 우리가 그 주봉을 보더라도 얘네들이 여기 이렇게 보면 여기 요 상승을 보자고요. 요 상승을. 주로 노랗는 포인트가 어딥니까? 이 20선이죠. 20선을 기준으로 해서 주로 노려왔죠. 그리고 여기에서는 여기 요 상승, 여기 상승만 보면 요건 어디를 주로 놀았어요? 요건 이제 11선이죠. 11선을 물고 들어야지. 요 라인대로 이제 계속 물고 이렇게 들어가는 모습이 나옵니다. 오히려 또 저항에 대해서는 또 5일선에 대한 저항이죠, 지금. 이렇게. 주로 노는 포인트가 있어요. 그러면 요거를 월봉을 잠깐 한번 놓고 보면 SK텔레콤이 보면 여기에서 주가가 한번 쫙 빠지죠. 그래서 다시 좀 올렸다가 빠지고 올랐다가 또 빠지고 요 거래량 한번 터진다 그러죠. 이런 거는 별표. 그럼 빠졌다가 올랐다가 빠졌다가 올랐다가 자, 움직이다가 한번더 이렇게 올렸다가 또 빠집니다. 여기에 거래량 또 별표. 이것도 별표. 자, 주가가 빠집니다. 별표. 그죠? 빠지고, 요라, 여기가 엄청나게 거래 많네요. 여기하고. 그리고 올랐다가, 이렇게. 지금 요 그림이잖아요, 지금. 여기에서 지금 보면, 여기, 뭐 여기 정도가 하나의 틀로 형성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요 정도 그림이 나오죠, 한 개가. 그리고 또한개더 나오는 것이 위에 자리에서 한요 정도가 한개또 나오죠. 지금 보면 여기 위에 있는 요런 자리가 보면 상당히 뭐랄까요, 이제 조금은 저항이 강한 자리들이죠. 그죠? 요 자리가 지금 돌파를 오랫동안 못했던 자리고, 그렇다고 거래량을 실어가지고 뚫은 적은 없거든요. 그리고 그 밑에 요 자리 같은 경우에도 저항이 상당히 강한 자리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림 자체가 여기에서 급락이 나왔고 여기서도 또 거래량이 크게 나왔다는 것은 결국에 하단에 있는 자리는 어느 정도 된다고 봐야 돼요. 한 21만 요 정도 자리가 된다고 봐야 되죠. 요 정도 거래량과 요 정도 거래량. 네. 요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주가가 보면 여기가 올랐다가 여기서도 여기 이제 지지를 받는 것도 그런 이유 때문이죠. 그리고 이렇게 추세로 이렇게 넘어가는데, 요 추세대로 지금 올라가는 거죠. 이런 부분을 우리가 해석할 수 있다. 그렇게 보면 되겠고. 그러면 지금 28만, 23만 8천 원인데요. 요 자리에 지금 또다시 어떻게 됩니까? 터치를 해준 거죠. 그럼 요거를 다시 한번 더, 우리 일봉으로 돌려보면, 지금 하단 자체가 눈에 보이진 않지만 이런 약한 지지가 지금 있다는 거거든요. 박스권 하단에 머물고 있는, 왜냐하면 여기서 추세로 올라가는 선이 있잖아요. 이런 분위기가 함께 연출되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지금 5G가 지금 활성화가 된다는 것은 가격도 비싸지는 거지만 요금도 그만큼 올라간다는 관점에서 봤을 때 SK텔레콤의 바닥 권역은 가격이 어느 정도는 좀 하방 경기성을 이루지 않을까 그렇게 봐요. 그래서 저는 지금 요 자리 밑으로는 조금 어렵다고 보고, 지금부터는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좀더 긍정적인 부분으로 넘어갈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 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변수가 있다면 지배구조가 있고, 지배구조 개편 이런 것들이 지금 SK그룹의 변수로 조금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함께 체크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